illness라는 것은 질병입니다. 질병. 질병. anatomy는 뭐냐 하면, 해부. 질병의 해부학이라는 책 이름이에요. 이 책이 아주 옛날에 나온 책이에요. 미국에서. 그 저자가 누구냐고 하면, 노먼드 커슨이라는 이 사람은 그 큰 신문사의 편집국장이었어요. 의사가 아니야. 신문사 편집국장이 이 책을 쓰고 UCLA 의과대학의 교수가 됐어. 의과대학 교수가 됐어. 왜 이 책을 쓰고? 그러니까 의사가 쓴 게 아니라 신문사 편집국장이 질병의 해부학이라는 그 질병을 자기가 해부를 해보니까 이런 결론을 얻었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었냐고 하면, 이 병 때문에 그 편집국장도 그냥 사임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 책 때문에 돈도 엄청 벌고, UCLA 의과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됐어. 그래서 제가 그 처음 그 KBS하고 방송을 할 때, KBS 취재팀을 데리고 UCLA에 이 노먼 커슨 교수를 만나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그 동영상도 찍고 그랬어요. 그게 방송에 잠깐 나오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아주 심각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인 그 안젤라하고 같은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릎 관절 뭐 이런 관절이 퉁퉁 붓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치의한테 갔더니 주치의가 하는 말이 그 내가 당신은 이 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는 치료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주 이름난 대학병원의 그 전문의 관절염을 전문하는 그 전문의한테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전문의를 봤어요. 그래서 전문의가 이제 어떤 그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편지를 자기 주치의한테 보내게 돼 있어. 그래서 일주일 후에 오라 그래서 주치의를 만나러 일주일 후에 갔어. 그런데 이제 주치의가 편지를 자기 책상 위에 이렇게 놓고 설명을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급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치의가 잠깐 나갔어. 금방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전문의가 어떤 답변을 했냐 라고 보고 싶어서 그 편지 온 걸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나도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그 뭐 주치의한테
그 주치의는 가정의학과 의사죠. 주치의한테 뭐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그냥 나와서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런 책을 썼냐고 하면, 그 주치의와 전문의가 고칠 수 없다는 병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고쳐버렸어. 그래서 그 자기가 병이 어떻게 나았냐 하는 거를 그 경험담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이 온 세계 많이 팔렸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집에 가서 큰일 났거든? 의사들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람을 제가 그 KBS 취재팀하고 직접 만나서, 직접 만나보니까 인상이 좀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병에 왜 걸렸을까? 그 이제 혼자서 자기가 이런 심각한 자가성 면역성 이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이게 이런 병에 내가 왜 걸렸을까?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자, 뭐야 병이 왜 걸렸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왜 걸렸냐? 파킨슨 지병에 왜 걸렸냐? 다 몰라. 아시겠죠? 왜 몰라요?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모르면 왜 그 이 환자의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해서 이 환자의 T세포가 환자 몸을 공격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걸 모르니까. 그리고 이 생기를 모르면 그러면 그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회복시킬지도 모르잖아.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아하, 내가 받는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또 내 성격과 이런 것이 내 병을 일으킨 것 같다. 그래서 자기를 이제 자기의 문제점을 진단을 했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웃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고 맨날 심각하고 뭐를 꼬치꼬치 따지고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그런 걸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뉴스타트 닮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리를 찾으면 이 뉴스타트 가까이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구나를 알게 돼, 깨닫게 돼. 여러분들도 뉴스타트를 해 보면 감이 잡혀요, 안 잡혀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 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딱 결론을 낸 게 뭐냐면, 내가 웃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웃자. 웃자. 어. 그래서 웃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웃음 치료에, 웃음 치료에 이게 저 뭐예요? 이게 웃음 치료를 발견해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래 한번 웃어보자. 웃으면 자기의 성격의 성격으로부터 반대편으로 가면 그러면 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웃으려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제 큰 신문사 편집국장이니까 방송국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여러분 그 영국의 유명한 그 희극 배우 그 코미디언 찰리 차플린 예? 찰리 차플린 이제 좀 닮았어요? 큰일 났네. 우리 문경 씨한테 레퍼토리를 하나 더. 이 사람이 제 흉내를 잘 낸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빌려서 이제 보면서 웃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도 이제는 나쁜 거 먹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이제. 이래가지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 다음에 막 웃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어떻게 약 먹는 것보다 훨씬 통증이 줄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병이 완전히 나버렸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렇게 마음가짐이 그 환자의 질병에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약이란 것은 그냥 증세만 치료하지 원인은 전혀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진통제 그 약만 먹어봐야 자기 성격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거는 안 낫는구나. 그래서 마음가짐이 얼마나 큰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사람이 쭉 이제 문헌을 찾아가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의학 논문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자기 얘기도 쓰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환자들이 얼마나 이 마음가짐에 영향을 받아서 낫기도 하고, 그 반대로 마음을 부정적으로 가지면 뭐예요? 죽어버리기도 해. 그 6월달이 고비래. 그 의사들 그런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런 소리 하면 환자가 어떻게 돼요? 그냥 팍 다운이 되는 거야. 그럼 모든 유전자 팍 이게 유전 자기들의 말로 의사들의 말로 환자 유전자를 그렇게 끌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차원에서 자기가 보고 있는 환자를 이해를 안 하는 거야.
사실 제가 잘 알고 있는 환자 한 분도 이제 그 영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이분이 병원을 찾아갔어. 찾아가니까 이제 가서 이제 검사를 다 하고 일주일 후에 오라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제 탁 가니까 의사가 뭐 검사 뭐 엑스레이 이런 걸 찍은 걸 이렇게 걸어놓고 옆에 있는 환자 보고 야, 얘 가망 없네. 아니 우주다가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병원에 안 왔어. 가망 없어요. 지금 이래가지고 어떻게 치료하란 말이야. 그랬더니 이 환자가 형계증이 나면서 쓰러질 뻔했대요. 유전자 팍 꺼져버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쓰러지라는 거를, 이제 책상 붙잡고 안 쓰러졌어. 이거 쓰러지면 자기는 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해서 안 쓰러지고 탁. 그리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3개월도 못 살겠다. 그러니까 또 쓰러질다 그러더래. 그런데 또 자꾸 안 쓰러졌어.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러면서 오기가 팍 나더래. 아까도 오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 중에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오기로 극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명 돼요. 내가 사기라고요? 죽는다고요? 나는 오기로 살겠다. 아까 그 오기라는 얘기를 하길래 그게 제가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오기가 탁 나면서 이제 쓰러질 것 같은 거를 극복을 한 거야. 나 안 쓰러져. 이제 그게 승리의 첫 순간이야. 난 안 쓰러져. 나는 살 거야. 오기가 탁 나면서 이 사람이 의사 보고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신이요? 와, 하나님도 안,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니까. 당신이 신이요? 그래놓고 또 무슨 말이 튀어나오냐고 하면 이 사람은 이런 생각도 안 했대. 그냥 입에서 막 이 말이 나오더래. 당신이 신이요? 인명은 제 천이요. 인명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달렸지. 당신이 신이냐? 3개월? 한번 봅시다. 그럼 내가 3개월만 죽는가 안 죽는가. 이래가지고 오기를 부리고 나온 거야. 병원을 떠난 거야. 떠나면서 이제 고민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 참, 이 영적 에너지, 그 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참 묘하고 아름다워요. 그 사람이 이제, 끝나고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깜깜한 거야, 이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신도 안 믿는데.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저녁에 아들이
왔어. 아버님, 그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준 거야. 3개월밖에 못 산다더라. 그래서 내가 오기가 나서, 당신이 신이냐고, 인명은 제천이라고 두고 보자고, 그러고 나왔다. 그런데 지금 망망하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뉴스타트 같은 것은 질색이야.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여기 뉴스타트 센터에 프로그램은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지만, 강의를 매일 듣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참, 나는 지금 마음이 착잡하고, 이게 전망이고, 이게 뭐를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병원서는 뭐 치료해봐야 소용없다. 너무 암이 많이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그럼, 좀 어디 좋은 데 가서, 아름다운 곳에 가서 좀 쉬고 오십시오. 그 당시에 우리가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어디서 했냐고 하면, 오색 주정계곡에서 했어요. 주정계곡에 거기 이제 호텔이 그 산 속에, 오색 그린 야드 호텔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별관을 우리가 빌려가지고,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설악산 그 오색 약수터에 거기 제가 아는 아주 좋은 곳이 있는데 아버지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때는 환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서울서부터 이제 버스를 우리가 대절을 했어. 신사역. 그렇죠. 신사역 거기서 이제. 서울 출신, 서울서 오시는, 또 지방서 오시는 분들도 그 서울에 와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오시고 그랬어요. 그때는 뭐 한 100명씩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래서 신사역에 가서, 몇 며칠 버스를 타세요. 그 이분이 이제 온 거야.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한 거야. 그때는, 이, 참가자들이 굉장히 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이 또 꽤 많았어. 뭐, 지금이야, 뭐, 여러분 거의 다, 교회하고, 뭐,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 얘기를 금방 제가 못 꺼냈어.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모든 사람의 몸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데 그거를 나는 몰라도 그 누군가가 알고 그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준다. 근데 우리는 암세포가 생긴 것도 모르고, 죽일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암세포는 죽어버린다. 근데 그런 존재가 있다. 그거는 나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는 뜻에서 제3자라고 불렀어,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별명을 제3자라고 붙여줬어. 그래서, 이제, 그, 제3자, 얘기를 자꾸 하게 보니, 들으면서, 그러면
제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제3자를 의존한 것밖에 없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박사님, 제3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래서 이제 강의를 잘 들으면, 이 사람은 강의를 열심히 듣고, 와, 이분이 하나님을 깨달은 거야. 하나님을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뉴 스타트 열심히 했어. 그리고 하나님도 믿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6개월 후인가, 이제 3개월이 지났죠, 그렇죠? 6개월 후에 그 의사를 보러 간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난 그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너무 놀라는 거야. 3개월이면 죽는데, 예. 6개월째 딱,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서서, 검사하러 왔다. 그때, 내가 그랬죠? 응? 당신은 신이 아니라고. 3개월, 내가 언제 죽을지는 신만이 아는데, 당신이, 그래서 내가 다시 나와서 오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검사해보니까 다 암이 다 없어졌어. 우와. 이만큼 한 인간의 그 마음가짐, 마음가짐이 확실하면,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노먼 카즌이, 이 교수가, 이제 이 책에 써놓은 아주 놀라운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어떤 여자 환자가, 이 도서관에서 일하는 여자인데, 도서관 사서죠. 어떤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 심장병 중에 이제 판막병인데, 그 판막, 심장 판막에 그 삼천판이라는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판막이 이제 심장이 이렇게 수축하고 확장하고 수축하고 확장하는데, 그때마다 판막이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잘 해야 되는데, 이 삼천판이라는 판막이 잘 안 닫히는 병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심장에 무리가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운동도 잘 못하고, 이제 그런 여성인데, 삼천판을 이제 영어로 tricuspid. 트라이카스핏. 자, 이 강의를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벌써 굉장히 오래간만. 자, 트라이카스피드 밸브라, 밸브라 그래, 밸브. 자, 근데, 이제, 의사들은 이 병이, 이런 병이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옛날에 미국 가서 인턴 생활할 때 뭐 한국 쓰는 이런 병명을 거의 없어요.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환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인턴 이제 초보자들이 와서 막 와. 이제 이런 병을 줄여서 TS라고 그래요. 트라이카스피드 밸브 트라이카스피드 스테노시스라고 그래. 스테노시스는 이게 밸브가 열려서 피가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확실히 잘 안 열리고 화끈하게 이게 확 열려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고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심장 내에서도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협착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삼천판 협착증. 그래서 이 첫 글자만 따서 우리 의사들은 간단하게 TS라고 불러요. TS. 그래서 뭐 트라이카스피드 스테노시스. 그러면 이 발음도 어렵고 단어도 길고 해서 우리는 차트에 이 환자들에 대해서 쓸 때 그냥 TS라고 써요. 의사들은. 그래서 우리 의사들끼리는 TS가라면 이 사람은 삼천판 협착증을 가진 환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TS. 그런데 환자들은 몰라요. TS라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의사들끼리만 통하는 그런 이제 줄임말인데. 그래서 이제 이 환자가 갑자기 이제 숨이 막히고 막 가쁘고 그래서 응급실로 왔는데 TS 환자야. 그러니까 이제 의과대학생들이 대학병원이니까 와가지고 자 TS 환자가 왔으니까 한번 너희들도 와서 들어봐라. 이제 그게 그런 거를 실습이라 그래. 의과대학에서. 그런데 학생들도 와서 TS 듣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TS 환자의 심장 박동 소리는 어떻게 들리나 이렇게 들어봐야 나중에 진단도 붙일 수 있고 나중에 같은 환자를 봐도 아 이거 TS야 하고 이제 말할 수 있잖아. 근데 그래서 이제 의과생서 보고서 서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TS 이제 이러고 자기들끼리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러니까 환자가 얼은 거야. 이 TS가 무슨 소리지 이게? 자기 보고 TS래. 그래가지고 그 의과대학생들이 와서 TS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다 듣고 가서 실습을 하고. 근데 의과대학생들이 떠난 이후부터 뭐예요? 환자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숨이 차고, 막, 그래서 급히 이제 중환자실로 옮기고, 이렇게 됐어. 그런데, 사실 그 환자의 이 TS, 상태는 그렇게 뭐, 심각한 상태는 아니야. 그런데, 그 주치의들이 생각하기는 이상하게
상태가 더 막 급진전해서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중환자실로 갔잖아요. 가서 아무래도 그 주치의가 이상해서, 무슨, 당신이 무슨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나. 아, 저 충격받은 거 맞지. 그렇죠. 그러나 충격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야. 병원에서 그대로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상하다고. 당신의 병 상태는 당신이 이렇게 악화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당신이 충격을 받았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를 뭐 그렇게 자꾸 위로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 의과대학생들이 와서 나 듣고 자기들끼리 속삭였대. TS라고. 근데 이 여자가 느끼는, 이 여자가 이해한 TS는 이 병명이 아니고 TS는 이 여자는 자기를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의과대학생들이 이렇게 암호로 얘기했다는 거야. TS라고. 그런데 자기는 그 TS가 무슨 뜻인지 안다. 이 TS는 터미널 시추에이션. 이게 이제 터미널이라는 말은 이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터미널. 그 우리가 버스 터미널 그러잖아. 그럼 그거는 버스가 달리고 5시간을 달려서 끝나는 점이 터미널이야. 그래서 이제 의학계에서 터미널이라고 하면 이제 죽었다는 얘기야. 터미널. 그러니까 터미널 시추에이션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요? 사망할 상황이라고 이 환자가 TS라는 말을 오해해버린 그래서 아니라고. TS는 트라이커스피드 스테노시스라고 그거를 정정을 해줘도 이 여자가 압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면 자기는 뭐 죽는다면 죽지 뭐.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어. 이만큼 죽을 상황도 아닌데 나는 죽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죽어요. 예. 네. 근데 이와 정반대 얘기도 있어. 어떤 남자 환자가 이제 응급실로 들어왔는데, 예. 네. 심장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야. 심장, 소위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그래서 심근경색이 왔다 그러면 심장 근육의 일부분이 피가 안 통해서 심장이 뛰는데 아주 애를 먹어. 심장 근육이 다 산소 공급을 잘 받고 건강해야 이 뛰는 소리가 건강해. 그런데 한 부분에 심근경색이 와서 그러면 심장이 막
이렇게 뛰어서 피를 이렇게 뿜어내는 소리가 아주 나쁜 소리가 나요. 그거를 이제 우리 의사들은 갤로핑이라 그래. 갤롭. 갤롭이란 말은 한국서는 좀 들어보기 힘든다는데 갤롭은 막 숨 가쁘게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괴로운 소리를 내는 그런 갤롭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이 갤러핑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 병원서는 이런 환자들이 잘 뭐요 모르는 단어를 쓰는 경향이 많아. 그래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특히 의과대학생들은 이 갤럽을 많이 들어야 돼. 갤럽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으면 환자의 그 심장이 갤럽 소리를 내는데도 들어본 일이 없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이 갤럽을 많이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각 환자들의 심장 그 아주 나쁜 심장을 가진 사람들의 그 저거 아 이런 갤럽도 있고 이런 갤럽도 있구나. 그래서 우린 의사들은 어떤 면에서 좀 잔인한 면도 있어. 뭐라 그러냐면 갤럽 소리 이 갤럽 소리를 구별을 잘 해야만 우수한 심장 내과 의사 같아.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어떤 소리를 하냐면 이야 그러니까 갤럽 소리가 들린다면 이거는 환자로서는 뭐 상태가 아주 아주 나쁜 상태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의사들은 환자 상태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야 이 갤럽 소리는 뷰티풀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갤럽. 그 아름다울수록 환자는 더 죽음에 가까운 거야.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환자에 이제 대학병원 가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잘 생겨요. 와 대학병원에서는 수련이들이 있으니까 인턴들이 있고 레지던트 있으니까 다들 와서 이제 야 일로 와봐. 이 환자 갤럽이 원더풀이다. 뷰티풀이다. 그래서 의사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청진기로 들으면서 뷰티풀 갤럽. 여러분. 그래서 이 환자를 이제 중환자 상태니까 중환자실로 옮겨놨는데 한 이틀 만에 막 싹 좋아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놓고 그 주치의가 네 심장이 그 입원할 때는 이게 형편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는지 난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하는 말이 아니 의사들이 내 심장 청진기로 듣고 들을 때마다 와 심장 소리 좋다, 뷰티풀이다, 원더풀이다, 그러니까 나는 좋아진다고 확신했다.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그러니까 이분은 신문사 편집국장이 아주 의학적으로는 의사들은 나를 이제 고칠 수가 없다. 이걸 깨닫고 그러면 내가 한번 깊이 연구를 해보자. 내 자신은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이런 뭐요 탐구열이 있어야 돼. 네. 그래서 딱 듣고 그래서 저도. 의사로서 내가 배운 현대의학으로서는
내한테 나를 찾아온 병이 낫기 위하여 나에게 찾아온 이 환자를 고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야. 뭐 혈압약도 약을 주면서 언제까지 먹으라 그래? 죽을 때까지 먹으라. 죽을 때까지 먹으라는 약은 이 약을 아무리 먹어도 죽을 때까지 안 낫는다는 말이라고. 그 당뇨약도 그렇고. 병원에서 약으로는 유전자가 회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으로는 증세 치료만을 계속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환자가 병원에서 의사가 아, 우리는 도와드릴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자기도 환자도 포기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환자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지? 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을 깊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힌트를 어떻게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색 약수터로 인도를 한다든지 예. 설악산 국립공원 입구로 인도를 하신다든지 예. 이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분들이든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이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유전자는 왜 뜻에 반응할까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유전자라는 것은 글자야. 글자는 무엇을 나타낸 거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거야. 나는 이 사람이 암세포가 생기면 이렇게 해서 암세포를 죽이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이 암 환자를 고칠 것을 계획서야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글자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병 걸리면 걱정 마. 내가 유전자 만들었잖아. 네가 이런 병에 걸렸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고칠 거라는 것은 이미 다 뭐가 되어 있어? 유전자로 준비되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네가 암 환자가 되면 네가 내가 주는 생기만 받아. 그러면 내가 있잖아. 이미 예? 그 암 세포까지도 정상 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 뭐예요? 그 유전자를 다 만들어 놨잖아. 그렇죠? 너 오래 살고 싶어? 그러면 맨날 신경질 내면서 미워하면서 화내면서 오래 살 수는 없는 거. 오래 살 필요도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 빨리 가는 게 좋아. 그렇죠? 그러나 네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진선미를 따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싶고 그러면 너 같은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될 뭐요? 필요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텔로메라이즈 노란색 물질을 많이 생산해서 텔로미어를 많이 만들어내서 장수하게 할 수도 있도록 다 해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지발 뉴스타트를 하고 왔는데 뭐 민간요법, 자연요법 이렇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 뉴스타트는 최첨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왜 유전자가 글자니까. 글자는 뜻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해지면 유전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뭐요? 회복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그 UCLA 의과대학 교수로서 그 UCLA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아주 열심히 가르치다가 갔어요. 참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그대로 가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이제 여러분은 이 책 수준보다 더 뭐예요? 더 높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 그 수준에 있으면 그 마음 그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주는 하나님까지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렇게 나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주시는가라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생기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시는 분들은 꼭 열심히 이부 강의를 건성으로 듣지 말고 마치 여러분이 실제로 이 강의실에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셔야 정말 들려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유전자가 변질되고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프로그램으로는 낫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풍부히 받으셔서 다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